soy Alicia, tengo 14 cumpleaños y yo. "밤바람은 차구나." 와, 주차할 때, 아, 주차장 확보해 놓으라고 했는데. 안 되면 고가서 제가 해야 되는데. 종종 오는데? 종종 와요. 왔네. 주차할 데가 없잖아. 목적지 부근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아, 주차할 데가 없네. 주차장이. 사장님. 어떻게 해야 돼? 안녕하세요. 이거 아니죠? 안녕하세요, 대장님. 이거 물이 한 건 하구나. 네. 어디 있어요, 그거? 저기. 예. 네. 잠깐만요. 아, 일단. 그리고 물 나갔는데 여기 하나예요? 하나, 여기? 어, 그래요? 여기 차 있네. 화장실은 괜찮아요? 화장실 나가요? 아닌데? 화장실 괜찮다. 아, 샤프트를 돌려야 돼. 몇 밀인가 몰라도. 아, 이제 어떡하지? 샤프트로 돌려봐야 될 것 같은데. 어디 있어요? 여기에요? 여기? 네. 여기? 아, 주세요. 아니, 잠깐만.
거예요? 아, 그럼 한정된 거네. 네. 예. 예, 좀 조금씩은 빠지고 있거든요. 기다려보세요. 이제 빠지고 있잖아. 이제 돌려가지고. 이제 빠지세요. 여기다. 포인트가 여기다. 포인트가 여기다. 또 잠시만. 평소에 물 잘 안 빠졌죠? 예전에도.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공사 한 달 있었거든요. 공사요? 뭔 공사요?
100시멘트, 그럼 시멘트 들어갔구만. 여기 바닥이야? 뭐 했는데요? 방수해? 아니요, 이거 에폭시. 에폭시 뭐가 들어갔구만, 그러네. 혹시 물 계속 틀어놓을 수 있나요? 네. 네, 물 틀어주세요. 네, 여기 바닥에다가. 기본적으로 소통은 됐어요. 근데 에폭시 작업을 했다고요? 뭐가 굳어 있는 거네. 일단은 안 들어가는데 네. 아니 아니야, 안 건드렸어요. 안 보이는데? 예. 네. 걸린 이유를 알겠네. 에폭시 굳은 거 이제 잘라내야 돼.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거 물 꺼주, 이거 물 꺼주세요. 저 잘릴 거 갖고 와야 돼요. 잠깐만. 예, 지금 뒤에 얘가 밀고 나갔잖아요. 나가 제가 집에 다시 집어 넣은 거예요. 나갔는데 보려고. 그래서 얘가 자꾸 기계가 안 돌아가고 걸렸던 이유가 저 에폭시 걸린 거예요. 공사하는 새끼들이. 에폭시. 저 이제 지금 집어 넣으니까 이제 물 안 나가잖아요. 다시 제가 넣으니까. 아까 밀고 나갔거든요. 예. 아니, 어차피 꺼낼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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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찍어 놓으세요. 예. 아니, 여기 끝에만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장비가 끝에 가서 안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꺾여가지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빼보면 알죠, 이제. 원인은 에폭시도 에폭시지만 장갑, 장갑. 네? 장갑도 들어갔어요. 장갑, 장갑. 네, 물 잘 나오네. 공사하다가 다시 물린 거. 이제 막는다 막았다 뜰려 들어간 것 같아. 저쪽에 한번 넣을게. 잠시만요. 네.
어디 반만 빼내면 되나요? 네. 장갑 그 찍어 놔야지. 장갑 뺐잖아, 장갑. 장갑이 들어가 있어요, 장갑. 응. 여기 안에. 여기서 나왔죠? 같이 나왔어요, 장갑이. 좀만 더 청소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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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어서 부러뜨려야 돼. 사장님, 죄송한데 혹시 물 한번 뿌려주실래요?
예, 됐습니다. 잡았습니다. 보시다시피, 보세요, 선생님. 이제 나왔죠? 여기. 네. 예, 예. 아, 에폭시가. 아무튼 샤프트도 좋아.